둘이 놀자. 그래? 식당 가자. 어, 그래? 몰라, 뭔가 다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다 알아서 재미없어. 오. 아, 이거 저랑 얘기하시는 것도 다 아는데 뭐 재미있겠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어, 저도 재미없어요, 이제? 아니?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죠? 그때 갔던 데는 어디지? 너랑 그 얘기했던 데 거기로 가자. 그래, 거기 좋다. 추억의 장소? 어. 아, 좋구만. 좋아. 편해. 어떻게 그 며칠 안 지났잖아요, 저희 네. 얘기했을 때. 네. 네, 저랑 단둘이 여기서 얘기하고 다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전날 밤에 얘기하는데 그때보다 어떻게 심경에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거 많이 사라지셨어요? 불편함은 애초에 없었는데요? 네, 좀 뭐 힘들었던 거나 이런 건 다 없어졌죠? 네, 많이 없어졌고 오빠랑 그때 호텔 가서 얘기하고 진짜 뭔가 좀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생겨서 좋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로 했어. 그 순간 그냥 딱. 맞아.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하지. 내가 마음 아프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가장 멋지게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거야.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. 눈물 날 것 같아. 진짜. 진짜로. 아 진짜 살짝 지금 뭉클했어. 진짜. 근데 진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. 나는 너가 진짜 무슨 선택을 하든지 응원하니까. 정말로. 진짜 내가 너 많이 챙긴다, 내가 진짜. 응, 최고. 너 이렇게 높은 걸 신어, 다친다. 나? 키가 어. 작잖아. 아, 그게 너 매력이야. 어제 너랑 같이 여기 있었잖아, 섬에. 근데 좀 너가 눈에 안 들어오면 좀 불안하다. 진짜. 눈에 보이면 좀 마음 편안해져, 진짜. 그래? 어, 근데 안 보이면 좀 계속 야, 어디서 뭐 다치고 오는 거 아니냐. 막 넘어질까 봐, 어디서. 아니야. 진짜 뭐 좋네. 그냥 다 좋다. 세준 오빠는 융재 씨에 대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이런 게 사랑받는 거구나,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를 계속 같이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았어요.